안녕하세요. 애프터뷰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다시 시작이 됐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문을 꽉 닫고 집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집안의 공기청정, 공기관리를 애프터미의 공기청정기로 함께 해보시죠. 우리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미세먼지가 영유아기에 뇌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뇌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는 정말 필수겠죠. 그렇다면 애프터미의 공기청정기 어떨지 외관부터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미의 공기청정기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안에 어떤 공간에 두셔도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주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안정감을 더해주는 라운드 쉐입이어서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어떤 가구와 매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컬러도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크기가 작은데 어느 평형까지 커버가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16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방이라든지 침실이라든지 큰 방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버튼이 막 복잡하게 있는 형식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1초만 누르시면 전원이 들어왔죠. 거기에다가 전원 버튼 바로 옆을 보시면은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일단 하나 눌렀어요. 1단계죠. 그리고 2단계, 3단계, 터보, 그리고 AI까지. 강력한 바람을 원하시면 터보로 두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I를 눌러놓으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주부들은 필터 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예 표시를 해드렸어요. 전원을 켰을 때 알림음 소리가 나면서 이 부분에 FC라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 가장자리 부분에 F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필터를 교체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한번 보실까요? 미세먼지 센서, 가스 센서, 라이팅입니다. 이렇게 라이팅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인테리어 효과를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또한 굉장히 좋았던 게 오염도를 빛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기가 좋을 때는 블루, 그리고 보통일 때는 그린, 나쁠 때는 옐로우, 아주 나쁠 때는 레드를 통해서 오염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풍량의 세기를 전면 라이팅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팅의 밝기 조절을 원하시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간 상태에서 2단계의 밝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1단계,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아예 꺼지게 됩니다. 잠을 주무실 때 수면 모드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거기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나는 라이팅, 전면부 라이팅을 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2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면부 라이팅이 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전면부 라이팅이 궁금해요 하시면은 다시 한번 2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필터 아주 많이 중요하잖아요. 극세 퓨리 필터와 애프터미 보컬 필터로 한 번, 두 번 잡아드립니다. 일단 극세 퓨리 필터 같은 경우는 큰 먼지들 있잖아요. 머리카락이라든지 저는 특히나 또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털들이라든지 막막할 때 한번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프터미 보카 필터는요, 한번 보실까요? 축구장 46개 면적에 활성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뒤에 헤파 필터가 있죠.
극초미세먼지 0.3마이크로미터를 99.97% 정도 걱정을 덜어보실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꼭 한번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면부에 필터를 교체해달라고 불빛이 떴다! 그럼 교체를 해야겠죠? 일단 필터를 여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요. 좌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도 이렇게 간편하고요. 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혹시나 닫을 때도 이렇게 좌석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픈을 한 상태에서 보면은 극세 프리필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꺼내쓸 수 있는데 이 극세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그냥 흐르는 물에 슥 씻어낼 수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애프터 및 복합 필터도 오픈하시면 됩니다. 활성탄과 이렇게. 이렇게 꺼내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체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비닐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오면은 열어주세요. 오픈하시면 짜잔! 애프터 및 복합 필터가 왔습니다. 뒷부분 있잖아요. 헤파 필터가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탄 부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힘을 들이거나 막 억지로 넣어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물 세척이 가능한 극세 프리필터를 자 밑에 홀드에 살짝 끼워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손을 닿지 않고도 좌석으로 딱 붙다 보니까 이렇게나 간단하게 필터 교체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요즘은 밖을 나가보아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되지만 집 안에서까지 마스크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실내의 공기는 바로 애프터 및 공기청정기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집의 공간이 뭐 좀 협소해서 너무 큰 공기청정기는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요. 인테리어과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성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필수템! 우리 집의 공기관리 애프터뮤의 중형 공기청정기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뮤 큐레이터 천우정이었습니다.